김혁수와 최태식은 피해자 이민호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또는 피해자가 속한 조직의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전화번호를 확보하거나 버려진 우편 상자의 운송 정보를 통해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다. 와... 잘 아는 사람을 사칭해 사기를 치는 문자 메시지 피싱.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물. 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철저히 폐기해야 한다. 입금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으면 입금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신종 휴대전화 문자 사기. 철저한 확인만이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신 16분. 네. 진짜 실제로 자신의 명의가 어떻게 지금 도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우리 전진희 씨가 네. 무려 저 1879건. 예. 예, 엄청나죠? 아, 오늘 그 1위, 2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1344건, 그리고 2위가 1055건. 예. 엄청나죠? 네, 5위부터 한번. 자, 5위 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김지훈 씨. 김지훈 씨, 5위인데. 네. 자. 아, 유세윤 씨. 3위. 아까 변기수 씨 자기가 높아지죠? 했는데 예? 어! 야, 어떻게 알았어? 솔직히 나 누구 볼까요? 오, 진짜 변기수 씨가 3위네요. 성인, 게임, 증권정보, 성인, 지긋지긋하게 성인 방송. 진짜 아니, 죄송한데. 야, 이제 원통 성인. 야, 성인 방송이 굉장히 호황이네요, 그죠?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증권은 해본 적도 없거든요? 예. 근데 증권이 돼 있는 게 또 신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방송도 사실 그런 게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제가 궁금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창이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보고 싶으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걸 치는 것도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성인 여부만 예. 체크하는 부분들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거 안 되는구나. 그거 안 되는구나. 그거 아니, 근데 이제 알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예. 아, 그것도 다 포함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야, 억울한 게 2학년 시원하게 가입해서 다 볼 걸. 그거만 잠깐 실명 인증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 이제 1등, 2등만 남았는데, 예, 1등, 2등은 이제 1000건이 넘어갑니다. 예, 이거 저 내역 보는 데만 한 2시간 걸려요. 예. 자, 그럼 2위. 2위? 예. 이 친구들 이렇게 안 봤는데. 여자분일 것 같은데. 이혁재. 아, 은혁 씨의 본명이. 예. 자, 이혁재. 아, 근데. 이혁재 씨, 저 가슴 좀 봐봐요, 한 번. 저기 타요? 아, 사진도 되게 음흉하게 나왔네, 사실.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입을. 네.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진이 마치. 뭔가 달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이트에 등장하는 분인가 봐요. 사이트에 등장하는 분. 네, 성인 사이트에 등장하는 분이잖아요, 주인공. 이러세요. 오! 이러세요. 지금 혹시 어때요? 3건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예상했어요? 아, 근데 저도. 네. 그,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쳐서 어디에 가입됐는지 보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봤는데. 정말로 많이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안불안했었는데. 아, 근데 우리 은혁 씨가 예전에 그 이런 성인 이런 그 영상에 굉장히 좀 필이 이렇게 꽂힌 때가 있어서. 안 돼! 근데 좀 많이 봤었어요. 안 돼! 확실히 끊었어요, 지금. 야, 어마어마한 만족해. 성인 인증, 다 성인 인증, 다 성인 인증. 구인구직, 부동산, 뭐, 쇼핑, 결혼. 결혼, 게임. 비즈니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볼까요? 이야. 그러니까 일반 실명 인증이 570건이고요. 성인 인증, 성인 사이트에 가입된 게 예, 212건, 비즈니스.
뭐 136건 게임 해서 총 1,055건. 야, 대단하네요. 비즈니스는 안 하시죠? 네. 예. 다 안 해요. 성인 인증도 안 하고. 게임 하실 거예요, 게임. 게임도 제가 인터넷은 게임 아니, 전혀 성인은 안 해요. 예전에 많이 했어요. 네, 그 중에 200건 정도가 우리 은혁 씨 거예요. 예. 지금 옆에 이특 씨가 굉장히 지금 저 약 올리고 있는데 예. 1위예요. 1위. 혹시 1위가 이특 씨 아닌가요? 아, 전 진짜 정말 아닌 게 오. 저는 너무 많아서 예. 그 사이버스에 전화를 했어요. 오. 전화를 하니까 예. 원하는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예. 가입을 했거든요. 오. 그러면은 제 명의를 누가 도용을 하게 되면은 예. 실명 확인 차단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와요. 저도. 오. 근데 저도 이거 했어요. 근데도 저렇게 나와요. 네. 아니 그리고 이특 씨는 제가 예전에 같이 방송하면서 네. 그 슈퍼주니어 숙소를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특 씨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예. 나이 어린 친구들은 무슨 막 동영상 보는 거 좋아하고 다 그런데 그렇죠. 그냥 아주 소박하게 옛날 저희 때처럼 누드 집 누드. 야, 요즘 젊은 친구답지 않게. 그지 예전에 저희 때나 이렇게 누드책, 그쵸? 심지어는 저희 때는 또 인체도감 보면서도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 같은데. 아, 그래서 아마 동영상 성인 방송 사이트 뭐 이런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쵸? 1등. 야, 이거 좀 불명예인데. 그거 뭐 본인 의지가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아니었죠? 아, 예. 박정수 씨. 아, 박정수 씨. 예. 우와. 나 다 없앴는데. 아. 네. 1344건입니다. 일일이 참 확인하기. 예. 그래서 저는 그 중국에서도 네. 제 개인 정보를 해킹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은 IP가 잡히질 않더라고요. 구인 구직. 시민단체. 연습생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었나봐요.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특이하게 시민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 네, 한번 어디를? 볼까요? 그래요, 한번 보죠, 예. 아니, 특이하게, 예. 중복 사이트가 700건, 구인 구직이 87건, 그리고 시민단체가. 예, 마음대로. 보호를 요청했거든요, 보호를. 예. 지금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놀란 게, 예. 저 나름대로 보호를 했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좀 많이 시간 저희는 솔직히 오랜만에 경제 비타민 스케줄 잡혀서, 네. 야, 우리 불러주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온 거였군요. 근데. 이호재 부장님, 6월 30일까지 저희가 꼭 뭐 봐야 될 게 있다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서 주민번호 크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접속 주소는 크린.mopas.go.kr이고요. 검색 엔진에서 크린 캠페인이라고 치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실명 확인 인증 내역을 모두 다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명의도용 방지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어떤 사이트에 내 명의로 얼마만큼 가입돼 있지 그거 알아보려고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예. 명의도용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저희 경제비타민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은 검증된 기관에서 예, 안전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예.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2개월간 저희가 서비스 무료로 예. 여러분께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제공해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경제비타민 방송 기준으로 해서 2개월간 신청자에 한해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돈 불리는 1등 공신은 정보. 몰라서 못 챙긴 내 돈.